제 생각엔 이거 하이브리드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기타를 보면은 떠오르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커가 한 3개 떠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잠깐만 헤드에서부터 이게 뭐 도대체 어느 브랜드인가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헤드는 슈에나톤 아니에요? 슈에나톤? 네, 그렇죠. 인진숙. 네, 인진숙 있네. 네. 오랜만에. 네, 이게 딱 바디를 보면은 PRS가 떠오르죠. 깁스는 이렇게 싱글 더블 커터웨이 하면 빤빤한 아치가 네, 없어요. 네. 아치가 없고 더블 커터웨이가 좀 투박한 느낌인데 네, 이렇게 해갖고 아름답게 네. 이렇게 톡 튀어 딱 이 느낌은 정말 네. PRS가 바로 떠오르는 헤드만 안 보면은 그냥 PRS 네, 여긴 또 컨투어가 돼 있어요. 네. 아주 이쁘게 잘 그렇습니다. 돼. 그래서 이 느낌이 약간 기존의 에피폰하고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좀 색다른 감성의 에피폰이 아닌가. 완전 PRS죠 여기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뭐 접합 방식이라든가 뭐 바디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에피폰과 좀 괴를 달리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에피폰의 그 어떤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 헤드, 헤드 부분이 아닌가. 네. 시에라톤 헤드에 그렇습니다. PRS 바디에 그리고 요 네. 요쪽이 이제 그 컨트롤 부위가 네. 깁슨 같고요. 깁슨 느낌이 좀 나고요. 제대로 써 있네요. 업 싱글 코일, 다운 네. 험버커, 네. 코일 스플리팅 이퀴프드.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일 스플릿과 코일 탭을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혼란이 없으셨으면 네. 하고요. 제가 아까 박스에서 꺼내왔는데요. 스트랩락이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쁘게 에피폰 표시가 되어 있는 스트랩락이 동봉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예쁘네요. 에피폰이라고 딱 써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DC 프로가 더블 커더웨이 프로인데 이 DC가 혹시 디스카운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격을 상당히 싸게 역시 여전히 그렇게 어우, 받고 있죠. 64만 원인데? 64만 원, 30만 원을 깎아줬어요. 30% 이상의 할인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분의 1을 깎아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94만 1200원의 건속가에 할인가가 64만 원. 사장님 마음대로 깎아주는 에피폰. 네, 네.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100.5cm. 원래 이거 기본적으로 헤드가 일반적인 그냥 다른 타 브랜드였으면 한 97, 8 나왔을. 이야, 이 위에 이만큼을 잡아먹어가지고. 네, 빠마를 해갖고. 그렇습니다. 네. 100.5mm 나오고요. 네. 무게는 3.52kg. 뭐 그리고 두께가 하죠. 이제 그 위쪽이 탑까지 저희가 좀 예측해서 재보면 42+2mm 정도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탑도 처음부터 넣은 게 아니라 여기 평평에다가 네, 여기 싹 올라오는 예쁘게. 탑이죠. 네. 12플랫 뒷둘레는 80mm로 상당히 내감이 두툼한 편이고요. 탑은 AAA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쁘다. 바디는 마호가니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커스텀 C쉐입 넥 그리고 헤드머신은 그로버 18대 기어에 튼튼한 네. 네, 키드니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누본 너트가 누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네. 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포페로 오, 이제 네, 에피폰도 포페로로 가기 시작했어요. 포페로 문이 딱 보시면 아, 안정감이 네,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예. 네, 그리고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12인치, 스케일 길이는 예, 깁슨 에피폰 스탠다드인 24.75인치, 629mm입니다. 네, 픽업 살펴볼게요. 네, 픽업은 써있죠. 네, 네, 프로버커입니다. 넥 픽업에 에피폰의 프로버커 2, 네.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 에피폰의 프로버커 3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넥이랑 브릿지 픽업 볼륨은 푸시플로 코일 스플릿이 되고요. 정확하게 썼습니다. 코일 스플리팅, 스플리팅 에큐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코일 탭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 여기 넥톤 쪽이 넥톤 쪽에 네, 트래블 블리드 서킷에다가 푸시풀 해서 페이즈 전환이 네, 페이즈 가능하고요. 전환, 네. 그리고 브릿지 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네, 톤만 그렇습니다. 됩니다. 톤만. 그리고 브릿지는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전 처음 잡아보는 기타의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PRS인가 에피폰인가 깁슨인가.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볼까요? 자, 이제 험버커고요. 다 집어넣고 예. 지금 팬더 클린톤인데 되게 부드럽죠?
이게 스플릿. 네. 에피폰은 원래 이거 잘 만들어요. 에피폰이 사실 내 스플릿 푸시풀은 제일 제일 잘하는 잘하는 것 밴드 중에 같아요. 하나죠. 네. 이거 진짜 그 싱글 코일에 다른 기타 치는 것 같아요. 페이즈로 바꾸니까. 네. 그러게요. 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기타 예. 소리가 나네요. 예. 여기서 마샬로 바꿔서. 역시 에피폰에 네. 페이즈 넣고. 요건 싱글 코일. 자, 프론트. 센터. 정말 톤 가볍성 좋아요 에피폰. 자 험버커. 기타가 세 대가 들어. 3인원이네 3인원. 그렇습니다. 3.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3인원. 험버커에서 페이즈를 바꾸면 PRS야. 네. 생긴 대로 사운드도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싱글에서 페이지를 바꾸면 텔레가 되고요. 아. 네. 험버에서 페이지를 바꾸면 PRS가 되고요. 네. 다 집어넣으면 에피폰 깁슨. 네. 네, 에피폰 깁슨. 네, 그렇군요. 4인원쯤 되네요. 대단하네요. 뭐 개인 대단하다 진짜. 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팬더의 레드락. 다양한 톤 마샬 마샬 생 생게인인데 어떨까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에피폰. 오. 싱글. 페이즈 안 질리겠다 야, 이거는 이거 뭐. 갖고 놀고 있었는데 아, 네. 재밌네요. 톤이 정말 다양하게 납니다. 그러면 안주에다가 한번 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예. 여러 대가 예, 나와가지고 예. 한 명씩 솔로하고 들어간 느낌이 네, 드네요. 아, 네, 역시 가변성, 톤 가변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브랜드 에피폰의 DC 프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예. 좋네요. 야, 진짜 네, 좋아요. 새로운 세계관. 예. 생각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느 기타인지 알 수가 없는. 예.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리겠습니다. 네, 에피폰 산타나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에피폰 산타나 시그니처 이게 무슨 소리야? 알겠습니다. 에피폰 산타나 시그니처. 산타나 형님도 이제 바꾸시죠 이걸로. 맨날 그거 똑같은 거. SE 만들어주셔서 고마운데 네. 이걸로 바꾸세요. 네, 그렇습니다. 더 싸고 더 좋습니다. 아, 그 SE가 싼 에피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에피폰이야, 에피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그 PRS 그걸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디스카운트 프로. 디스카운트 프로. 디스카운트 프로. 싼 에피폰. 그렇습니다. 디스카운트 프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PR 에피폰. 이 PRS 감성이 진짜 확실히 네. 느껴져서 PR 에피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에피폰의 DC 프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정말 에피폰 산타나 에디션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재미있는 네. 그런 에피폰에도 새로운 시도를 잘 지켜봤습니다. 64만원이요 정수 좀 많이 줄래요? 아, 진짜 좋네요. 잘 만들어졌고. 자, 이 정도 주면 뭐 무릎도 안 아프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대 몇? 9.5, 9.0. 네. 무릎 안 아프죠? 무릎 안 아픈 최고 점수. 네, 무릎 안 아픈 최고 점수. 무릎 보호 에디션 최고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9.5, 9.0. 네, 저희 오늘 에피폰의 DC 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기타가 더 싸거든요. 뭐 더 싸다고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긴 되네요. 레스폴 스탠다드 라이트 모델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왠지. 근데 이게 가격이 더 싸긴 하지만 할인가는 이번 시간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다음 시간 권속가가 74만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할인율은 지금이 더 높지 않나. 아, 이건 비슷하겠네요. 이건 퍼센테이지로 했네요. 비슷해, 이거는 비슷해. 분수로 했고 네, 네 비슷해요. 네. 네. 어쨌든 쌉니다. 어쨌든 네, 다음 쌉니다. 시간에도 에피폰의 놀라운 가성비는 계속됩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